안녕하세요 여러분,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. 원키즈룸에 다시 돌아왔어요. 예헤. 한이 형도 이제 혼자 있을 때 약간 감수성이 많이 젖어요. 계속 눈물 흘리고 있어 막? 촉촉해 눈이. 숙소 장난이야. 혼자 있을 때 F 감성이 많이 나는 느낌? 혼자 있을 때도 밝아요. 밝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거 찾고 뭐 심심하면 휴대폰 보다가 기타 연습 좀 하고 뭐 조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밥이 왔으면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오늘 내가 푸파 한번 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다 못 먹으면 아 내가 졌다 하고 아 친구 왜 이렇게 귀찮지 하면서 그냥 스스로 혼자 하는 혼잣말들 있잖아. 혼잣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. 혼자 있으면.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. 진짜로? 본인은 혼자 이제 호텔방 쓰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한이 근데 그건 있어. 틈이 있는 날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. 형 뭐해? 하면서 이제 맞아. 그럼 나 친구들이랑 같이 맞아. 밥 먹으려고 하면 나 거기 가도 돼? 본인이 이제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맞아. 일단 옆에 멤버가 있어야 되고 아 옆에 멤버가 있어야 돼. 한번 내가 그렇게 해서 놀아줬다? 나 이거 재밌다. 형 다음에도 이렇게 되면 나 한번 불러줘. 맞아. 은근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해. 은근 좋아해.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방에서 계속 있는 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진 않는 것 같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운동도 다시 시작한 게 그 이유 때문이고 동네 친구들만 만나거든요. 만나면 근데 이제 한이가 그 자리에 끼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나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을 보려고 나한테 연락하는 느낌. 그래서 만나잖아. 내 친구들이랑 한이랑 같이 만나. 그러면은 나를 소외시켜두고 지네들끼리 얘기를. 해. 한이 잘 지냈어. 아 형 잘 지냈죠? 하면서 지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노래방 가고. 신기하다. 신기해요. 좀 안정된 사람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. 모르는 사람이랑 노는 건 되게 좋아. 맞아. 그건 딱 그거야. 필요한 시간이나 조건 같은 게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. 우연적으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친해지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이제 어색한 분들이 몇 명 계세요. 멤버 빼고요. 멤버 말고요. 멤버는 안 어색해요.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. 친한 분들한테는 또 친하게 대하는데 아직 좀 낯을 가리게 되는 분들이 아직도 몇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? 아. 그리고 그거 있다. 걔 뭘 잘 사줘요. 사주는 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씀씀이가 아~ 커피 잘 사줘요. 크다고. 아~ 항상 어디 가면 먼저 계산하려고 하고 베풀어주는 걸 진짜 좋아해요. 특히 스케줄 할 때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한테 혹시 커피 드실 분? 손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해주는 거 좋아해요. 선물해주는 거 억지로 좋아하는 거. 느낌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있는 느낌. 맞아. 사람 잘생겨. 와 너무 맛있다. 뭐야? 와 너무 맛있다. 뭐야? 맛있어? 와 진짜 맛있어. 이거 너무 맛있어. 신들린 연애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환승 연애를 굉장히 팬이에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들 중에 뭐 연애 얘기가 있고 공포 얘기가 있어요. 무속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연애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. 듣기만 해도 되게 궁금증이 폭발하잖아요. 그래서 1화를 봐봤어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그 농구 애니가 뭐였지? 농구 아 슬램덩크? 아 슬램덩크. 슬램덩크에 엄청 빠져있다가 때마다 달라? 와, 때마다 달라서 또 게임기는 또 사놓고 안 써요. 맞아. 맞네. 한이 닌텐도 사놓고 지금 또 안 해. 아 진짜? 한창 막 얘나 해리포터 해라 이러다가 요즘에 아무 말도 안 해. 뭔가 하나에 꽂히고 막 하고 끝. 실증이 금방 나는 타입. 근데 옷은 또 오래 입어. 아니야. 그것도 사잖아. 일주일 내내 입어. 그리고 안 입는 거야. 맞아. 그렇구나. 전덕쟁이. 뭔가 시작을 하는 건 좋아요. 끝이 안 좋아요. 낭만으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까먹음으로 끝나요. 이렇게 손 뭉쳐가지고 바늘을 콕콕 찌르면 동그랗게 되는 그런 인형 만드는 게 있어요.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안 되면 답답하고 열이 받잖아요. 그래서 하다가 아 근데 오늘 이만큼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. 내일 다시 하자. 하고 뭐 몇 번 스케줄 갔다 오니까 뭐 어디 없던데요? 그리고 뭐 꽃 같은 거나 뭔가 그런 걸 키운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활동이 있다 보니까 계속 내가 아침 점심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죠? 캐터스 선인장 영어도 못하는데 왜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지? 선인장을 키운 적이 있어요. 조그만 거. 선인장은 생명력이 굉장히 세요. 왜냐면 사막에서 자라니까. 그래서 얘 이렇게 계속 있으면 생을 마감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본가로 보내고 지금은 잘 살아 있습니다.
방 꾸미기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. 저는 제 방을 굉장히 아티스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림이 딱 두 점이에요. 그리고 끝났어요. 시작은 낭만, 끝은 귀찮음과 까먹음으로 끝납니다. 한이의 흥미는 뭐가 있을까? 한이 형은 순정만화를 좋아합니다. 지금은 완전 꽂혀있지. 한이 형 눈물 많아졌잖아. 맨날 보면 야, 세 번 울었다. 사춘기 왔어? 사춘기가 이제 온 거지. 사춘기가 너무너무 크게 왔었는데 그냥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. 뭔가 너무 앞날에 대해서 걱정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또 슬퍼지고 걱정되고 다운되고 그때도 비슷하게 계속 집안에만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뭐 SNS 같은 걸 보면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현타도 좀 느끼고 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안 되네 하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말도 솔직히 예쁘게 나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. 또 예쁘게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쁘게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말을 안 하게 되고 나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남이랑 비교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를 주더라고요. 그 고민들을 떨쳐버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지만 한번 떨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지고 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5년, 막 10년, 20년 후의 생각을 미리 해버리니까 내가 힘들었던 거구나. 솔직히 한이가 이렇게 막 본인의 마음을 많이 말 안 한 것 같아요. 말을 안 하는데 티는 나지. 아, 맞아. 말을 안 하는데 티를 내. 한이가 힘들 때 자기를 찾길 원해요. 아, 맞아요. 평소에 의지하던 사람들이. 그리고 찾아주면은 또 되게 좋아하죠. 찾아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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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느 날 없어졌어요. 전화를 안 받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.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죠. 스키즈 역사상 최초요. 뭐라 해야 될까요? 방황? 진짜 정말 걔는 스트레이 키즈였죠. 그때가 딱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후로 굉장히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뭔가 그런 것도 많이 덜어냈던 것 같아요. 돌아와서도 많은 얘기를 멤버들이랑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고 밖을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외부에서 얻는 에너지라는 게 있더라고요. 건강 챙기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비타민 같은 것도 막 챙겨 먹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법도 알아냈고 더 나다워지고 그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저 행복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, 진짜로. 제가 살았던 25년 인생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기간인 것 같아요.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걱정 안 시킬게요. 아, 그때 재밌었어요. 그 저희 올해 팬미팅 했을 때 그때 유독 이제 한이가 되게 어두웠고 되게 처져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작년에 썼던 올해 지성이에게 그 편지 보고 스테이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너무 웃겼던 기억이. 인격이 달라요. 저 영상 속의 인물은 누구인가. 그렇죠. 그거 재밌었죠. 그 다음에 스케줄 코드였나? 승민이가 한이가 돌아왔다. 맞네요. 맞네. 그때부터 돌아왔지. 버스 안에서. 지금의 시즌에 한이는 최고죠. 전성기. 전성기, 전성기. 월드 베스트가 한이. 월드 베스트. 월베 한지성. 매사에 긍정적이고 요새 뭐 예를 들어 아 짜증나 막 이랬어요. 근데.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. 한이가?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워. 야 네가 얼마나 부정적이었어. 야 네가 얼마나 부정적이면 한이가 그런 얘기를 또 이거 했네 또 생각 꼈네. 쟤는 또 왜 물을 마시지?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번도 그렇게 지성이한테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. 그렇지. 못 들어봤지. 얘가 슬픔이어서 기쁨이가 된 느낌. 진짜 궁금하긴 하다. 한이 인사이더. 일단 춤은 포기할 것 같아. 아, 춤은 일단 4위로 두자고 우리. 작곡, 노래, 랩, 춤 아니야? 작곡, 노래, 랩, 춤? 작곡, 랩, 노래, 춤 아닐까? 근데 내가 볼 땐 랩은 약간 랩은 놓은 지 이미 오래야. 놨다고? 아니, 약간 이미 너무 잘해서 너무 약간 지금 랩보다는 노래의 욕심이 지금 조금 더 많을 때니까. 내가 봤을 때 1번 노래, 2번 작곡, 3번 랩, 4번 춤. 지금 현재로서? 근데 나 1, 2번이 헷갈리긴 한다. 작곡이랑 노래 중에. 나도 노래랑 작곡이랑 헷갈려. 그럼 대댄지 하자. 난 작곡. 창작의 끈을 놓을 순 없을 것 같은데 걔가? 나도 그래서 작곡이 1위야. 그걸로 스트레스 풀기도 작곡, 하고. 작곡, 노래, 랩, 춤? 걔 모든 그 창구가 그거라서. 약간 아,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곡 쓰는 건 또 한이의 생명이니까. 그게 생명이야, 걔 생명.
그치, 슬라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. 작곡, 노래, 랩, 춤, 어, 랩이 먼저가 아니라고? 이거 되게 속상한데? 아니 요즘 요즘 락에 미쳐가지고. 아, 락스타지. 숙소에 지금 기타 4개 있어. 네 개? 네 개인가? 몰라. 원래 락에 한번 빠지면 락 말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. 너도 랩보다는 운동이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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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. 안 돼, 안 돼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존심을 굽힐 수 없는 거라면은 랩이죠. 아, 아. 멋있네. 아무튼 저희의 예상 순위는 1 작곡, 2 노래, 3 랩, 4 춤입니다. 1번이 진짜 거의 한 51대 49 느낌. 맞아, 맞아. 첫 번째 작곡, 두 번째 랩, 세 번째 노래, 마지막 춤. 춤에 욕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.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욕심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, 춤에. 저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보는 것보다 듣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춤이 4번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, 능력치가 너무 좋지. 그렇지. 따라갈 수가 없어. 타고났죠. 진짜 다 잘해. 곡도 써, 노래도 잘 부르, 랩도 잘해, 춤도 잘 춰. 감성도 있어. 여유와 그 느낌과 다 잘하는데 이게 기계 같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. 기계 같지 않아, 맞아. 맞아요. 사기캐, 진짜. 천재죠, 천재. 현역 아이돌 원탑 아닐까. 초심자의 운이 좀 센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도 뭐 그림을 그릴 때도 너무 재능 있다, 너 그림을 한번 가봐라. 노래할 때든 랩할 때든 춤을. 근데 춤은 솔직히 초심자의 운은 없었어요. 정말 뭉치였어요. 저 이제 그때 당시 연습생들 꽤 많이 혼나는 애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. 아니 한이는 다 잘하는데 외우는 것만 못하고 있나? 기억력 왜 답이 없어요. 빌려가서 죽어도 안 갖다 놔요. 어 그러게 걔 나한테 빌린 기타 충전기 어디다 놨냐? 어딘가 있을 거야. 걔가 썼던 자리에 있어 분명히. 기 좀 간지러웠겠다. 뭐 요리도 못하고 운동도. 아 그림 은근 생각보다 잘 그리고. 걔 일러스트 잘 그려요. 그러니까 예술적인 걸 잘해요. 걔는 약간 예술가예요. 그 예체능. 아 근데 체? 체는 빼자. 체는 빼자. 왜 난 슬램덩크를 보고 축구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. 아 왜냐면 이제 그 골대까지 안 닿을 것 같은 거예요. 안 닿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 내가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, 땅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축구가 뭐가 있, 아 그 공놀이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생각한 게 축구여서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. 축구가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슬프죠. 외계인? 진짜 외계인. 외계인. 외계인, 외계인. 한이는? 외계인. 스키즈 레코드 한번 들어보고 보세요. 한이의 에일리언. 여기다 링크 해주실 거야. 지구에 툭 떨어진 미니카즈. 저는 외계인입니다. 외계인이라는 노래를 낸 것도 당시에 그냥 적었던 곳인데 지금은 그냥 다른 의미로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. 그때는 뭔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있는 게 힘든 외계 생명체였다면 지금은 그냥 특별한 것 같아요. 자만이 아니에요, 이거는.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기회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.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고 큰 행복보다 소소한 행복들이 나를 기쁜 사람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성장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좋습니다. 외계인이었습니다. 외계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체크셔츠가 많이 없어요. 색이 있어요, 색에.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. 파란색, 이모네산 노란색. 그리고 데뷔 초에 그 믹스테이프 그 앨범에서 입었던 체크셔츠 끝입니다. 데뷔 리얼리티 때 입은 빨간색은 버렸어요. 해졌어요, 너무 오래 입어서. 진짜로. 그렇습니다.